前两年因为疫情转为线上举行的梦想演唱会终于再次启动，18日在首尔以现场演出方式回归，是让国内外的粉丝都超级兴奋。而每年梦想演唱会华丽的出演阵容也是粉丝们关心的重点之一，在演唱会之前受邀出席的偶像团体们也陆续现身红毯跟大家见面。저희 아이브가 이번에 드림 콘서트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 수많은 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고 싶습니다. 와우, 생일 축하드립니다. 생일 축하드려요. 생일 축하드립니다. 오늘 출연한 팀 중 제일 선배님 그룹으로 콘서트 무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. 그동안에 그런 무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인가요? 저희 첫 드림 콘서트 2015년도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무대를 했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파스텔 계열의 옷을 입고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서 돌출 무대로 막 뛰어가면서 무대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배, 선배, 제일 선배여서 첫 무대가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네. 와! 돌려주세요. 와, 좋습니다.